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주제와 조금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최근 어, 지금 언론을 달구고 있는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죠. 도시가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도시가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결국에는 김건희 효과더라. 라는 얘기를 좀해 드릴까 합니다. 도시가스 주가 조작 사건.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이 도시가스 <laughs>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한 2년 동안 꾸준히 올랐더군요. 꾸준히 올랐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 버렸어요. 꾸준히 오를 때 최대 358%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70%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58%가 70%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 원래 가격입니다. 358%면요. 3배 반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70%로 떨어졌다는 것은 3분의 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값이 그 값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도시가스 주가조작 사건, 2년에 걸쳐서 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3배짜리 벌었잖아.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 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는요, 어, 지가 벌기는 벌었어도 10억, 20억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뭐, 일, 1.5배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벌었고 그것도 여러 번 돌려 가지고 그게 그 정도 값이 나온 건데 지금 이 도시가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을 했고 가격 차는 무려 3세배 가까이 났습니다. 도이치부터서 주가 조작은요. 한달 정도로 했던 거거든. 근데 2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얼마나 대담한 겁니까? 이거는 어, 간땡이가 들어붙지 않고서는 솔직히 할수 없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보통 한그 자기들 주변 사람들 쏙 다가게 모여서 한 되는 거야. 돈을 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40명 이 정도 잘안 넘어간대요. 그런데 얘들은 뭐야? 1,500명이 끼어있고요 주가조작 같은 거할때 보통 기본 액수가 어, 4 50억 정도씩 부터 시작한대요. 10억 정도는 쳐주지도 않는데 종잣돈으로. 근데 이번 건 같은 거 뭐예요? 3억부터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대단히 광범위하게 넓게 알려져 있으면서 또 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알려지려면 얼마나 과감하기 때문에 얼마나 과감하게 한 거야. 배,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진짜 불가능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났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배 반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더구만요. 예. 예. 자, 삼천리 보세요. 358%래. 358% 이야 이게 와 우와 라는 말밖에 더 안나오죠 어버버버 버 우와 <laughs> 달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358% 최근 1년 동안 무려 358%가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 1년이고요. 횟수로는 2년 정도가 됩디다. 그리고 뭐그 이전부터 조금씩 장난질을 쳤던 모양이더라고. 꽤 오랫동안 꾸준히 주가를 부양시킨 겁니다. 보세요. 대성홀딩스부터 삼천리까지. 대성홀딩스가 예, 두배 남긴 거잖아. 삼천리 아니야. 네배난간네네배난간네네 배. 남칸나, 네 배, 남칸나, 네 배. 100% 오르면은 2배 오른 거니까 200%면은 3배 300%는 4배 예, 358%는 4배 반이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최근 2, 3일 동안 주가 하락 추이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60%, 70%자 이게 오늘 아침까지고요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어제까지 얘기고요 오늘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져가지고 77%까지 떨어졌대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77%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4월 초에 가격이 100이라면 지금 현재 20인 거죠. 실제로 보니까 5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어 10만원대 밖으로 떨어졌더라고 주가총액이 무려 5조가 날라갔대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뭐야 이 주가 조작 세력이 5조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죠 우와 황당한 수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프도 보니까 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폭포수도 아니고요 예? 이게 뭡니까 진짜 무슨 폭포수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자 보세요 이게 대성 홀딩스 주식인데요. 원래 13만 9천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모양인데, 지금, 어, 현재, 어, 어제 9만, 어제까지 9만 천 원이고, 오늘은 뒤보다 더 떨어져, 7만 원대 떨어졌대요. 완전 히 반토막이 난 거죠, 이거는. 그나마 이거는, 뭐, 그렇다 쳐. 오를 때 많이 안올랐습니까 근데, 삼천리 주식은 뭐다? 54만 원 하던 주식인데, 지금. <laughs> 예. 13만원까지 떨어졌대요. 오늘은 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제 끝까지 계획 그, 거고요. 오늘은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원래 가격, 그러니까 1년 전, 만 1년 전의 가격으로 완전히 돌아갔는데 그보다도 더 떨어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거는 뭐 끝장난 거야. 그러니까 이 대성 홀딩스 주식도 5만원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어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뭐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피해자가 몇 천명에 달할 거래 가담한 사람이 1,500명인데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디다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이 한가 기록한 날짜인데요 대성홀딩스는 4일 연속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번 주다안가였네 서울가스도 월, 화, 수, 목. 예, 뭐, 삼천리는 3일이네. <laughs> 자,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월, 아니, 그러니까 화, 수, 목. 요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여기는, 예, 무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지고 <laughs> 금, 월, 화, 수, 목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뭐 상황이죠. 자, 자, 그런데 이런 주가 조작 상황을 보고, 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혈을 끝글 차고지 합니다. 왜? 이거 전형적으로 김건희가 해먹었던 수법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 유명한 통정매매가 이번에 그대로 작동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SBS 뉴스를 그냥 읽어 드릴게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주식 계좌를 만들고 이들의 휴대폰으로 거래를 하며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한 뒤 가격을 사전에 모의해서 사고파는 일당 일명 통정 거래로, 어, 진행을 했다. 추가 투자자는 다단계 식으로 계속 늘려갔는데, 정재계 의사, 연예인과, 고, 어, 정재계 의사, 연예인 등과 거래를 하고, 고수익을 경험한 이들이 주변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야. 이제 말 그대로 다단계죠. 근데, 통정 매매라고 그랬죠.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에 그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핸드폰 가지고 막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내 명의로 된 핸드폰을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통정매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지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했냐면은이 사람들은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공범일 수도 있는 거야. 피해자인과 함께 공범. 이사람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려워요. 임창정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피해자이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이지만 자기가 그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하고 주식계좌를 통째로 넘겨줬다라는 거는 이거 가지고 뭔 짓을 해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수익이 낫겠어요? 그 통정매매 아니면은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죠, 솔직히.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자, 언론 보도 내용 을좀더 볼게요. 이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히대의 스캔들이라 그래요. 의사, 연예인을 포함해서 1,500명이 연루가 돼 있고, 정재계도 연루가 돼 있다. 이거야. 사흘 동안 7조 4천억 원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증권회사라는 하나를 끼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너무너무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자, 또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오늘 스포츠 서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임창정은 피해자일까, 영부인 아니면 통정매매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야, 이, 이 기자 참 재밌네요, 그렇죠? 임창정이 지금 현재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이거 이 이번 도시가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임창정이 현재 연루가 돼 있는데, 자기는 현재 피해를 받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자가 참 재밌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박효실 기자인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예, 민족 정론지가 됐다고 스포츠 서울이 민족 정론지가 됐다는 얘기까지만 나오고 합도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통정 매매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해진 단어다. 통정 매매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보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게 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작전이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김건희는 불법 아닐지 몰라도 니는 불법이야 임창정. 응? 자이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 이거 아예 이게 왜래? <laughs> 예, 이 부분은 자, 바로 이 기사에서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동정매매. 통정매매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어, 김건희만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은 증권과에서 꽤 오래 전부터 지금 오며가며 얘기가 좀 되고 있었어요. 어, 야, 통, 뭐, 주가 조작 해도 상관없는 거, 뭐, 잘, 괜찮겠네. 처벌 안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자, 증권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도시가스 주가 조작을 보니까 장기간 범행을 했는데 이 장기간 범행을 한 요놈은 분명히 간이 부은 놈이다. 주가 조작은 길어야 두세 달인데 보통 한달 하고 치고 빠지는데 이거를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다라는 거 이거 정말 간이 부은 놈이다. 어. 대범한 놈이, 대담한 놈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이 확 오른 게 아니라 서서히 올랐어. 1년 동안 꾸준히 올라간 거야. 꾸준히 올라가는 동안에 적절히 이슈를 활용해요. 그게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웃겼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어그 그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익이 좀 떨어지게 돼요. 이익 이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국내 그 도시가스 회사들이 어, 수혜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서 이해가 안 되대. 근데 어쨌거나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말이 되든가 안 되든가 이슈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이 가격을 부양시키는 데 써먹은 거예요. 1년 내내 써먹은 거예요. 2년 가까이 써먹은 거야 얼마나 대범한 놈이야. 간이 부은 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가 이말 이래 말해요. 이렇게 간땡이가 부은 놈은 내가 볼때 주가 조작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놈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대담하게 전할수 그, 있다라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요 핵심 부분이 이거죠. 주가 조작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죄의식이 없는 놈이래. 어, 내가 한방딱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놈이 설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사 한 놈만 잘 구워 삶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냐고. 김건희만 해도 그렇고, 아니, 김봉현이니, 도이, 그, 그, 라임 옵티머스니, 얘네들 보라고. 검사 하나 잘 구워 삶아가지고, 그동안 얘들다해 먹었지 않냐고. 결국 들키긴 들켰지만, 안 들킨 놈? 이미 빠져나간 놈들까지 생각해보면, 검사 하나만 잘 구워 삶으면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검사, 그, 술접대 사건, 99만원 세트. 그 99만원 세트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시작은요, 주가조작 범들이 자기들이 주가조작에서 빠져나가려고 검사들 구워 삶은 사건이란 말이야. 그죠? 기억하시죠? 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조국은 말이야 검사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아닌데 주가 조작범 근처 주가 조작범이 친척이란 이유로 오 집안이 멸문지화 당한 거지. 검사 하나만 제대로 알아서 봐. 특히 서울 남부지검,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 범죄 합수단 여기에 부장 검사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뭐 겁날 거 있어? 라고 합디다. 네, 하이, 그러니 이 주가 조작범들이 간 땡이가 부어가지고 할수 있는 거죠. 간리 말하면 이게 뭐다? 김건희 효과인 거야, 김건희 효과. 어? 주가 조작을 저질렀지만 남편이 검사이기 때문에 특수동 검사이기 때문에 처벌? 처벌이 뭐야? 소환 조사도 안 받잖아요. 소환 조사도. 아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나도 검사 하나만 잘 꼬셔놓으면 주가 조작하고도 안 걸리겠네. 생각 안 들겠어요? 에? 아 여러분이라도, 나라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김건희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지금은 보이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갈 수, 될 수도 있다.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른바 제의를 통해서 제 의견을 통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법률로 확정돼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정은희 님, 경운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됐다고. <laughs> 배동호 님, 가해자였다면 범죄로 처벌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통정매매 수법 아닌가요? 손해를 보았더라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임창정, 솔직히 자기가 뭐 억울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범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어, 페이스북인가요? SNS에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임창정 노래 중에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뭐이렇게 되죠. 예. 네. 여보 세력 나야 이러더래 여보 세력 나야 작전 세력 나야 이말예 <laughs> 그렇게 개사를 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얘기만 <laughs> 있습니다 예. 자이 예, 주가 조작 도시가 주가 조작이 앞으로 어떻게 틀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윤석열한테는 분명히 악재일 겁니다 자기들 단에는 별게 아닌 것처럼, 아 자신하고,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속된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 아랫물이 맑죠. 어? 윗물이, 저기, 구정물 투성이에, 예? 그 정말, 아휴. 그런 이상한 사람이면, 범죄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면, 통정매매에, 예? 잔고 조작에, 얼굴 조작에, 경력 조작까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며, 아니, 그래서 영부인까지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고 못할 거, 내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예,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윤석열, 항상 그래요. 독재 정권이 망하는 거는요, 예측하지 못했던 데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